안 하면 엄청 코 골고요.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가끔 깨고.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고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코골이가 심하고 무흡증이 심해서 엄청 힘들어 했던 사람이겠죠. 친구는 나이가 30대 중반. 어릴 때는 그 코골이 심해도 필요한 걸 잘 못 느꼈거든요. 근데 어릴 때 아무래도 회복이 잘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나이 드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깨어나지 못하다. 잤는데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다. 이게 들어서 좀 찾아보니까 코골이가 있고. 근데 그 코골이가 중증으로 가면은 무호흡? 그게 되잖아요. 근데 제 혼자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러 군데 찾아보고 병원도 가보고 그러다가 뭐 코 수술도 받아보고 했는데 효과는 없고. 그래서 찾다 이제 여기 가게 된 거죠. 그러면은 코골이 때문에 수술을 했었고 수면 담금제도 했어요? 아니요, 그건 안 했어요. 코골이 때문이라기보다 코로 숨을 못 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강제로 살을 약간 잘라내가지고 코 그 크기를 숨길을 넓혀줬어요. 넓히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사실 코골이에는 아무런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숨 쉴 때는 좋긴 한데요. 잘 때는 아무런 효과는 없어요. 그렇죠. 네, 찾아보다가 여태까지 꼈던 것보다 훨씬 편하고.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구강이 좁은데 아래 구강보다 위에 구강이 좁은 게 큰 문제인데 거의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효과는 어때요? 어느 정도냐면 안 하면 엄청 코 골고요.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가끔 깨고. 그리고 코를 골다가 그게 답답하면 제가 입을 벌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겠죠. 그러다 다시 코로 숨을 쉬고. 그걸 반복해서 목도 닦고 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있고 그 상태인데 제가 너무 심하면 코가 붓나 봐요, 안에서. 입으로 숨을 쉬고 건조하니까. 그렇죠. 막 피딱지가 생기고 안쪽에서 그러거든요. 근데 바이오가드 쓰면 코골이가 아예 없진 않아요. 없어지지 않아요. 있긴 한데 그 소리가 만약에 평소가 100이었다 하면 한 20 정도로 줄고요. 지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 장치를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가 되게 커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거 수리 맡긴다고 며칠 안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수리가 필요한 경우나 디자인 변경할 때는 아예 휴가를 내고 여기서 앉아서 기다립니다. 오늘 해서 써야 된다고. 그 정도로 본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정말 생명 지킴이, 생활 지킴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. 20, 30대 젊은 친구들이 할 일도 많고 또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받쳐줘야 되잖아요.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코를 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고 낮에 졸리고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다 얼굴이 작아지면서 수면 중 호흡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. 요거는 일반적인 구강 사이즈고요. 이거는 그 사람의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 재보면 엄청 작은 걸 알 수 있죠. 네, 그래서 이 안쪽으로 뭐가 들어가는 걸 되게 못 견뎌해서 바깥쪽으로 다 뺐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특이하게도 상악보다 하악이 더 큰 사례였어요. 이렇게. 이런 분들은 꼭 오셔서 상태를 파악해보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고 성과를 잘 내서 본인의 몸값이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